누군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과 새로운 일을 맞이할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대학에 갓 들어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새내기들. 라디오 동아리 되고 싶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어. 그들의 당찬 이상 대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곳은 댄스 동아리 힐의 오디션 현장. 후회 없는 진짜 결정적인 대학생을 하고 싶어서 네. 추억에 남는 동아리 꼭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네. 아 떨려요. 자기 멤버 떨려요. 너무 까먹을 것 같아요. 첫 면접 은혜 씨의 차례다. 왜 힐에 지원했어요? 아 제가 원래 춤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일단 학업에 집중하느라 춤 동아리를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만큼은 가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다해서 동아리를 통해서 아는 선배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네.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드디어 준비해 온 춤을 보여줄 차례. 음악이 나오자 조금 전 긴장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도 망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지원자 진영 씨의 차례다. 아 제가 많이 틀려서 하게 봐주세요. 잠깐만요. 얼마 정도? 네, 잠시만요. 네. 네. Ladies, let's go. Soldiers, let's go. Let me talk to you on this, you know, give you a little situation. 긴장한 탓인지 계속 동작이 꼬인다. 했던 것보다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슬프고 떨려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곳은 국제 학생 협회 아이세계 면접 현장. 그룹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고 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우주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제가 조를 바꿔. 떨리는 목소리에 수지 씨. 긴장한 모습이다.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되살리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얘는 대구 없이 바로 영어 면접이 시작됐다. How do you guys usually manage your stress? 당황한 표정의 지원자들. I often feel stress in daily life. When I feel stress, 엉겁결에 대답을 해보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완전히 수지 씨의 유창한 영어 동시에 앞선 차례의 지원자들은 더 긴장. 다음은 토론 현장. 일본 지진과 관련된 대학생 활동 계획이라는 주제로 면접관 앞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계획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며 토론의 열기가 꽤 뜨겁다. 근데 내 생각에는 어쨌든 일본 지진에 대한 거니까 공연이나 이런 자기가 마음에 진짜 마음에 들었다 싶었던 학생에게 별표를 치든 하이라이터를 하든 했나? 그래야지 기억이 든다. 서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근데 그런 얘기 좀 있었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또 그걸 조용히 서포트 해줘야 되는 사람은. 맞아. 수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좀 아쉽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제도 면접을 했었고 오늘도 면접을 진행하는데 근데 꼭 못해갖고 떨어진다기보다는 되게 오히려 너무 잘해갖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갖고 저희 동아리랑
좀 맞지 않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서 탈락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요인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한 면접 없이 모든 지원자들을 환영해주는 동아리도 있다. 환경 동아리 이큐브. 올해는 신입생 5명이 들어왔다. 소규모 동아리니만큼 모든 신입생들에게 관심이 주목된다. 저희 동아리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는 소규모 동아리니까 동아리 방에 공강 때 와서 또 공강인 사람들끼리 여기서 만나서 또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며칠 전 합격자 발표가 난 힐은 오늘 드디어 선배들과의 첫 대면식을 가진다.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되긴 한다. 멋있어요. 완전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뻐. 지금 춤추면 되는 거예요? 선배들의 춤을 보고 1일 학번 지현 씨가 답춤을 춘다. 새내기의 재롱에 한층 분위기가 가벼워진 채 첫 만남이 끝났다. 너무 멋있어요. 하고 싶어요, 저도. 기대돼요? 네, 연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세계 면접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다. 빼갖고 좀 변수도 있고 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뭐 면접 봤을 때 많이 떨어갖고 붙었으면 좋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보는 수지 씨. 저 있어요. 저 붙었어요. 붙으셨어요? 네, 저 붙었어요. 그럼 아이색 활동하는 거 어떤 게 제일 기대되세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제일 제가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은 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일 것 같은데 국내에 있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친구들이든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제 기대는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슬기 씨의 모습도 보인다. 한참을 말이 없는 슬기 씨.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아쉬워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이유 같은 게 짐작되시는 거 있어요? 영어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봐. 이번에 비록 동아리 면접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저한테 저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 꿈에 맞는 길을 찾아서 좀 더 노력해서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3월 2화의 통과일에 동아리 모집. 새내기들의 도전은 아직도 한창이다. 이들의 2화 적응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